그 책에서도 이제 경매보다는 먼저 부동산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매보다 부동산의 가치에 집중을 하라는 의미는요, 사람들이 경매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감정 가격에 관한 신뢰, 그쵸. 거기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 아주 좀 투명하고, 그리고 거래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렵지 않게 한몇 시간 정도 찾아보시면, 아, 그 아파트의 가격은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만 그렇고요. 아파트 외에 일반 토지나 그리고 건물, 특히 이번에 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던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대표적으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 빌라의 가치를 일반인들은 평가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시는 분들, 땅을 사서 땅값이나 건물값, 그다음 주변에 여러 가지 비슷한 부동산들의 가격, 이런 것들까지 다 평가를 해야만 실제로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알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전세 가격으로 임대를 놓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전세니까 안전하겠지라는 그렇죠. 막연하게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경매에서 그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그 판단을 할때 우리는 감정 가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많이 나가서 물건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만 그 가치를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치를 알아야만 내가 이 가치보다 얼마만큼 싸게 입찰을 들어갈 것인지 이 판단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가치는 뭐 5억인데 6억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쵸, 이런 있죠, 케이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감정 가격 기준으로만 유찰 뭐몇번 되고 그러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덜컥 낙찰을 받아버리면 결국은 물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정말 경매보다 더 선행돼야 되고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그 말씀하신 감정가라는 거를 이제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그럼요. 작가님께서는 그 감정가라는 그 가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세요? 감정 가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정을 하는데,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원가법도 있고, 주변에 거래가 되는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상담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의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다. 그쵸. 어떻게 하면 팔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더라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동산이 가격이 비싼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물건인지, 이두 가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관심이 없는 물건들이 경매에서는 대표적으로 토지 중에서도 어디 뭐 지방에 있는 산, 그쵸. 임야, 농지, 이런 것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이제 이 물건들은 관심이 없어서 잘 팔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관심이 정말 많은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유찰이 되면은 낙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맥락에서 작가님이 이번 쓰신 책 내용 중에 이제 묘지가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지? 제가 보통은 이제 뭐 경매에 대한 책을 읽어도
뭐 묘지가 있는 건 피해라 이런 식의 조언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작가님께서는 묘지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근 이 묘지 경매로 뭐 책도 이렇게 써낸 작가님도 계시고요. 네. 사람들이 소액으로 경매를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 네. 묘지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묘지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저희 부동산에서는 혐오 시설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묘지가 있는 토지는 사실은 좋은 토지입니다. 왜요? 예. 예전에 우리가 풍수지리를 이렇게 네. 했을 때 네. 보면 묘지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 집안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묘지는 명당에 이렇게 묘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가 있는 땅은 한번 보십시오. 가보시면 네. 낮에 이렇게 보시면 햇빛이 잘 드는 맞아요. 조망권이 좋은 곳, 예. 말 그대로 풍수지리상 명당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있으면은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그 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장을 해서 네. 그 땅이 묘지가 없는 땅으로 바뀐다면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묘지가 있어서 정말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 땅이 묘지를 제거함으로써 네. 이 땅은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묘지가 제가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묘지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관리가 잘 된 묘지는 이제 명절 때마다 그 후손들이 올 테니까 어떻게 네.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좀 이전을 해달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방치된 묘지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무용고면도 예,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무용고면은 처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요? 네. 예, 무용고면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자체 네. 예, 여기에 개장공고 신청을 하고 네. 예, 이렇게 처리하는 한 3개월 하시면은 네. 예, 처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장공고를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없으면은 네. 임의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장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네. 이런 종중의 묘나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이런 묘들이 네. 실제로 협상하기가 조금 더 힘듭니다. 아, 예. 그 실제 어떻게 협상이 좀 이루어지나요? 이제 그 묘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분묘 기지권이 있는지, 네. 그다음 분묘 기지권이 없는지에 따라서 협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 만약에 종중이나 후손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묘인데 분묘 기지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협상하기는 좀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결국은 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해서 분명 내가 낙찰 받아서 내 그렇죠. 땅이 된다면은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분묘에 위해가 된다거나 좀 해가 되는 어떤 그 행위들이 가해지면 네. 그분들이 상당히 뭐 노발대발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이 땅을 사서 묘 있는 부분만 일단 좀 두고 네. 옆에 개발을 위해서 만약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후손들이 봤을 때 네.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물론 뭐 묘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잘 협의를 해서 분할을 해서 차라리 매각을 하거나 예. 아, 그분들한테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각 받은 사례 중에 네. 땅은 한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예, 그 묘 부분만 한 100평 정도 분할해서 한 1억에 이렇게 파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돈을 수익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문제는 이제 분묘 기지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쵸. 예. 분묘 기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네. 예전에는 정말 이제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분묘 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남의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지료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하면 네. 예, 그때는 분묘 기지권이 깨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잘 사용을 해서 종중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는 그게 이제 힘들겠지만 관리가 이렇게 뭐 추석이나 명절 네. 이럴 때 한 네. 번씩 가끔씩 네. 오시는 벌초가 네. 잘 되지 않는 이런 묘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료 이제 판례를 통해서 깰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기 네.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 책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